4천모 이상을 지금 이식을 받으신 분인데 이식 모 전에 조금 이식했던 부분이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탈모가 많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사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모발 이식을 하면 어떤 이미지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발 이식은 아시죠? 뒷머리와 옆머리의 그 모발을 이용해서 보통 정수리랑 앞머리 탈모가 있고 옆머리 뒷머리도 많잖아요. 유전성 남성형 탈모의 가장 전형적이죠. 그런 분들이 옆머리 뒷머리를 써서 이식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한번 모발 이식을 하셨어요. 2009년도에 수술을 하셨고 13년 전에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2500모 정도 1차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셨는데 여기 머리가 남아 있죠. 여기 이식모들이에요. 보면 굵고 여기 보시면 잔머리만 남아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이식이 안 된 부위. 아마 M자형 탈모가 있으셨을 거예요. M자형 탈모가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듬이 짤이라는 거 있거든요. 모발 이식하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아는 여기만 머리가 남고 나머지가 진행되면 이상하지 않느냐에 사실 전형적인 분이죠. 머리를 길면 앞쪽을 자르고 여기가 가운데가 비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짧게 하시는 건데 저한테 수술하신 건 아니고요. 1차 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이제 젊을 때 M자 부분 2500모를 하시고 저한테 4000모 이상을 지금 이식을 받으신 분인데 탈모약을 안 드셨어요. 그래서 탈모약을 저하고 이제 수술을 하시기 전부터 조금 드시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디자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일단 얼굴 비율에 맞춰서 라인을 설정을 했고요. 전에 모발 이식 된 곳에 맞춰서 그 헤어라인을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제 불규칙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구획을 좀 나눠놨는데 이거는 제가 모발 이식할 때 뭐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수술 배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서 보면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눠서 디자인 한 분들을 보면 이제 이게 수술하시고 1년 뒤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면 헤어라인이 예쁘게 완성이 됐죠. 물론 탈모 영역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아주 고밀도로 하지는 못했어요. 아주 고밀도로 하지는 못해서 조금씩 빈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훨씬 아주 이미지가 많이 변하셨죠. 그렇죠? 이제 머리를 기를 수도 있게 되니까 완전히 사실 다른 사람이 되셔서 오셨더라고요. 우리 고객 환자분들 굉장히 기뻐하셨었던 기억이 나고요. 보시면 여기 M자 부분에 머리카락 이식 모 전에 조금 이식했던 부분이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탈모가 많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 디자인을 이렇게 했고요. M자 부분 커버하고 뒤쪽에 경계 부위 생긴 데들 다 포함해서 구획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옆머리랑 뒷머리 이런 데는 이식을 할 필요가 없죠. 머리 밀도가 좋으니까.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정수리 부분까지 이식을 했고요. 그래서 길렀을 때 보시면 밀도가 꽤 괜찮죠? 네, 흰머리도 좀 보이네요. 네. 위에서 내렸을 때 모습인데 보시면 이식모들이 이렇게 산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일부 한 것 같아요, 약간은. 근데 이식 안 한 부위는 탈모가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탈모약을 가능하면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은 수술만 하지 말고 나중에 유지를 아마 탈모약을 드셨으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디자인을 하고요. 모발이 남을 때는 이런 데도 조금 들어갑니다. 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포시를 하고 모발이 충분히 나왔을 때는 조금 더 확장을 하고 모발이 남으면 또 여기 밀도를 조금 더 높이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시면 네. 이런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모발 이식으로 이 정도 이미지를 변화를 주면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죠. 네. 전형적인 정수리 앞머리 탈모 진행이 꽤 된 노우드 우리 탈모 단계로 봤을 때는 4, 5단계 정도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중고등도 이상의 탈모에서 모발 이식의 이미지 변화가 이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탈모가 진행됐을 때 특히 1차 수술을 하고 남은 모발들이 좀 어색하게 보일 때 그것을 보완하고 그리고 앞머리 전체를 만들어주면서 좀 극적인 변화를 준 사례분이고요. 모발 이식은 굉장히 좋은 수술이에요. 환자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들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모발 이식이 내 인생에 굉장히 잘한 선택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요.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탈모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리도 필요해요. 운동으로 제가 비유를 항상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서 열심히 몸을 만들었다고 이제 방심하면 다시 배가 나오고 근육이 없어지듯이, 물론 이식모는 굉장히 저항성이 강합니다. 유전성 탈모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돼도 아까 모발이 좀 남아있는 거 보셨죠? 남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원래 있었던 기존 모의 탈모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수술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성 탈모일 때는 탈모약으로 그걸 최대한 억제하면서 모발이식을 해야 모발이식 결과를 오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